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2024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전망. 2024년은 선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는 인하될 확률이 높고요. 공급 물량은 감소할 예정이고 신생아층 내의 출시로 유동성이 공급되며 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024년 전망, 한낱 미물이 경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저 역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전망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못 맞춥니다. 맞출 수 있으면 진작 부자가 됐겠죠? 고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FED에서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시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고점을 진작에 돌파한 상황이고요. 내년에 금리 향방이 어떻게 될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페드워치에서는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끝이 나고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의 상승을 유인할 수 있겠죠.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내야 하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보여주는 코픽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4%의 코픽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가산금리까지 더하게 되면 실질 주담대 금리는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준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코픽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되기 시작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줄어들 수 있게 되니까 비용 부분은 절감될 수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이 비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파트의 수익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세가율과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게 되면 아파트의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대구의 전세가율은 67.9%고요. 대구의 전월세 전환율은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5.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수치를 곱하게 되면 아파트의 수익률은 3.7%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금리와 수익률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 자산시장의 가격 하락이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수익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내 가능한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환경이 좋아지고 경기가 활발해진다고 하더라도 막상 가계가 겪는, 내가 겪는 인내 가능한 여부는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2023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론이나 가정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자산을 사서 보유하고 내 집에 산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몫이라는 이야기 이죠. 인내하지 못하면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 못하면 안 하는 게 맞고요. 어떻게든 감당이 된다라고 하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감당이 되는 수준 안에서 내 돈으로 내가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데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대출을 지는 것도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내려올 것이니까 자산시장에 붐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걸 맞능 금리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버시의 향방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언어일 뿐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판단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꺾이면 디플레이션일까요? 어쩌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성장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대전제는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 금리를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장 에너지 낭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환경, 거시나 경기, 가계, 수요, 공급 모두 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자산시장의 움직임 역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팩터씩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먼저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점 설명드려야겠습니다. 먼저 대구의 경우에는 2023년을 최고 공급 물량으로 해서 2024년과 2025년 6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올랐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2023년에는 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공급 물량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점 역시도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경북의 경우에는 2024년 공급 물량이 최고를 찍게 되겠는데요. 적정 수요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공급 물량이 보여지게 되면서 2024년에 경북 상승의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급 물량이 많고 적음이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공급 물량 많다고 가격이 못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격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나 사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돈의 양들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듯 이런 환경이 뒷받침될 때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2024년의 입주 물량 역시 굉장히 많은 수치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대구의 입주 물량 21,629가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2023년에 34,938가구에 비하면 줄어든 양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건 결국 전세나 월세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매가 상승에 제한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단지들 중에서 어디가 좋은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절대 수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단지들을 잘 살펴보면 쭉정이밖에 없습니다. 무시반찬만 가득한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보시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단지에 아무 중개사분들에게 전화하시면 체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값싼 구축 아파트보다 값싼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신축 아파트를 싫어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양가는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다는 점 역시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내년에도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분양가의 인상이나 이자 부담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겠고, 한편 또 LH의 대책에 무색하게 대우건설의 아파트는 기둥에 띠철근이 누락된 상황, 또 그러면서도 순살 아파트 같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근 누락, 층간소음, 안전, 감리 같은 이슈들이 분양가를 계속해서 높아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당연하게도 잘못된 건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고쳐야 하겠죠.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경기가 후퇴하고 불황이 찾아오게 되면서 부도나는 건설사는 숱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PF에서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부러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자금이 모자란 시공사는 진작부터 나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돈이 안 맞아서 안 짓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안 짓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어서 미래의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해지는 것도 자명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금리가 일으키는 현상들이 자산시장의 회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 정도쯤 와있지 않을까요? 오른쪽 무릎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그렇지만 매매가는 등락을 거듭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싼 걸 고르면 됩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대구 경북의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월등히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그냥 아주 쉽게 기축, 신축단지 입주하는 곳이나 기축단지 들어가는 거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매매가가 상승을 해서 분양가보다 높아지게 되었을 때 그런 구간에서 분양을 보시면 되는 거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위치에 있는 그리고 충분히 가치 있는 입지들을 골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보더라도 현재 대구 경북의 금액은 비정상적으로 싼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나마 경북은 전국의 흐름 대비했을 때는 준수한 금액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하락했고 지수로 보았을 때에는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렴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또 오를 때 돼가지고 쫓아가면은 지각비를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부산이나 서울에 비하면 대구의 현재 흐름은 아직까지도 싸다,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라고 하는 아주 큰 혜택이 등장하게 됩니다. 2023년을 특례 보금자리로 정리할 수 있다면 2023년은 신생아 특례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생아 특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까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통해서 미리 예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생아 특례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요. 2023년이 가기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서 구입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상단이 9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매매가의 한도가 9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금 4억과 대출 5억으로 9억의 집을 매수했을 때 금리를 2% 가정하면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는 83만 원 수준입니다. 중단 수준이 6억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현금 1억 8천에 대출 4억 2천 넣어서 한 달에 70만 원 상환하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단은 4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낮은 것들은 거주 가치 이외에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금액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4억의 집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현금은 1억 2천에 대출 2억 8천. 그러면 한 달에 월 47만 원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보시면은 금리 2%를 가정하긴 했지만 현재 대구에 존재하는 어떠한 월세에 비해서도 저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 4억, 1억 8천, 1억 2천 이런 금액을 감당하는 것이 쉽진 않겠고, 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야 지금 당장 현금을 놓고 집을 살 수 있겠지만 이 돈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점은 당연히 감안되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 월 납입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매매로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산다라고 해도 길어봐야 7, 8년 안에는 다 매도를 하실 거니까 금전적인 계획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출은 팔면서 갚으면 되는 거고, 대출 이자나 그래봐야 뭐 원금 갚는 것 때문에 대출 이자가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적은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최대한 미뤄서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편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훨씬 더 체감이 된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신생아 특례에는 전세 대출도 가능한데요. 이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시장은 필수시장이라서 매매시장도 존재하지만 임차시장도 존재하거든요. 더군다나 전세 대출 금리는 최하단이 1.1%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금리라고 생각하고요. 3억 원은 1.1%면은 한 달에 20만원밖에 들지 않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전세 대출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거의 뭐 푸른 빌라 정도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푸른 빌라 갈 돈으로 아파트 팔사 갈 수 있는 멋진 대출이 된다라는 거겠죠. 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범어W 같이 대구의 임차시장에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단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범어W의 전세가 4억 2천부터 시작합니다. 범원의 거리 최중심에 4억 초반대의 전세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굉장히
저렴한 전세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순위 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전세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대구 전체의 임차 시장에 큰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341세대인데 전월세 나와 있는 물량이 600개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4억 전세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2억 8천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진짜 지금 살고 있는 전월세 계약 해지하고 범어더블류에 들어가는 것도 거주 입장에서는 정말 좋을 수 있겠다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전세라고 하는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일 거고요. 전세가율이 낮은 상황이어서 현재는 전세가 월세보다 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대출의 안정성과 임대인의 신용이 보장되면 임차에서는 전세가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신생아 특례를 이용해서 전세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내야 하는 이자는 굉장히 적어지니까 전세 물량의 소진 역시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예상해볼 수 있겠죠. 현 상황에서 저런 매물들이 소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이 2, 3억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금리도 2.9%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비수도권에서 4억 원 이하의 전세 매물 소진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겠고 개인적으로는 전세가율 40% 깨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내려오든 전세가가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 이루어지면서 전세가율 40%는 지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보면 결국 선별적 상승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종합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있었던 키 맞추기 같은 단어들은 2024년에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모두가 선호하는 아파트,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 매매가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 매도자 우위에 있는 아파트 이런 특징을 가진 아파트들이 제한적으로 선별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야흐로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주택의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우리로서는 옥석을 잘 가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사고 싶은 집이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호갱노노에 들어가셔서 분위지도를 보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옥석을 잘 가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의 전망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대구의 공급 물량은 감소하고요. 신생아 특례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2024년은 조건에 부합하는 아파트가 선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2024년을 전망해보았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정말 끝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진짜 끝이 보인다. 그리고 제발 진짜 제발 살아남자 생각합니다. 진짜 다 온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부분들도 해소될 가능성도 있겠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 입주 예정 단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구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과연 2024년 입주 예정 단지들 현재는 어떤 모습일지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경화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